솔방의 전설 코태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 나도 꿀 빨고 싶다. 너 이번 달에 60만 개 넘었다며 별풍선. 아 그거야 오픈빨이고 이제 다음 달을 봐야 이제 저기 하는데 난 사실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야.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지랄하고? 자 빠졌죠? 근데 팩트야 진짜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왜 왔어? 나? 말했잖아 결혼 상대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니까? 아 여자 때문에 왔다고? 그럼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일단 잘 지냈습니까 형님? 예 잘 지냈죠. 살이 더 찌꺼져. 어 저요? 더 귀여워지셨어요. 어 아닙니다. 머리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전 좀 저 빠졌어요. 우결을 안 한 지 오래됐죠 그래도. 우결을 아예 해본 적이 없죠. 어 했잖아요. 누구랑 방송도 잡고 우결도 잡고 아니 방송도 잡고 뿔리도 잡고 싶어요. 뽀뽀. 하라고? 응. 저는 오늘 그 마음을 먹고 왔어요. 사실 이제 또 저 차도 생기고 했으니까. 어, 맞지, 맞지. 이제 차 타고 왔거든요. 바로 또 차에. 그렇지, 바로 가면 되지. 그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 맞지, 맞지. 예. 물어보니까, 찐텐이 많아요. 돈을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안 물어봤어요. 또 이게 러브앤머니인가요? 아, 끝에는 있죠. 왜냐면은 그 여성분이 형이랑 100% 우결을 해라 해가지고 오라 하면은 8명은 다 안와요. 오늘 머니가 나온다 그러면 좀 30만원보다 못하는 새끼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줄게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나 좀 선택해줘. 일단은 어떠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나이대가 그래도 한 26 정도? 최대는 한 32? BMI 수치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좀 안 폈으면 좋겠다. 담배를 안 핀다? 아 담배 안 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진짜로. 오자마자 그냥 연기 뿌였던데요? 아니야 아니야. 예. 아 그건 제가 핀 거고. 도박장 온 줄 알았어요. 예.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있어요. 어 누구야? 꾸까요. 아니 꾸까요. 나는 꾸까는 아 요즘 자꾸 막 전화질 엄청 해대. 방송 도중에도 그 친구 약간 알코올 의존증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 병원 보내야 돼요. 요새 제가 살이 좀 쪘어요 많이. 어 그래 요즘 약간 조금 살이 붙었네. 사람은 사실 또 망가질수록 아. 이제는 망가질수록 방송이 또 잘 된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또 맞지. 살이야 또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뭐 또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방송 때문에 방송적인 장치일 뿐이지. 그렇지. 1조에 4명 나올 거고요. 2조에 4명이 나오는데 조로 나와요? 네네. 2조까지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네요. 각 조에 1등이 또 보면 2명이 남잖아요. 2명에서 그 중에서 선택을 최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성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성분입니다. 상대방의 후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부위를 맞춰주고 싶은지. 오 목냄새를 처음에 시작부터 여성의 체취를 만든다고요? 아 처음에 왜냐면 이거는 시각과 촉각. 웃어? 아니야 웃는 거 민감하신 분이에요. 자 냄새 나나요? 네네네. 어 어땠나요 냄새? 싸구리 향수 냄새가 나네요. 아니 싸구리요. 아 장난. 두 번째는 손 크기 체크. 어 손이 작고. 네. 어. 어 이 깍지. 아니지. 저 그래도 지조 있는 남자입니다. 아, 예. 지조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대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아 거친 느낌이 일을 있다.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마사지 타임입니다. 에? 아니 이거 좀 이상하네. 아 왜요 왜요? 아니, 방송이 뭐 1조 2조 있고 거기다 뭐 아니, 마사지도 있고 좀. 아니 마사지 타임인데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국 위험하니까 소독제로 마사지 잠깐. 마사지 잠깐 가도록. 어디를? 어디겠어요 손이죠 이 새끼야. 아 손이지 그럼 어디를 해. 아니, 아니. 되게 거치시네. 되게 저기 손이 이태리 타올 같네. 아니 떼뱉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고생을 많이 했나봐요. 손이 진짜로 야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알코올이 묻어서 그런 좀 개가 핥아주는 그런 느낌. 다음번은 여성분의 자신이 있는 부위를 내밀어 주시면 그 부분을 만져보고 어떤 부위인지 만져보는 아 그렇게 아 촉각입니다. 어디 부위가 이쁜지 좀 약간 손가락으로 집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잠깐만. 되게 둥그렇고. 예, 예. 좀, 이런 말씀 드릴 좀 뭐한데, 좀 코코볼의 느낌이 좀 나네. 뭐야, 지금. 진짜 이상한데? 아니, 뭐야, 이씨! 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상해! 아니, 이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이런 부위 없어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아니, 만지면, 아이, 싫어! 아이, 하지 마! 구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 여기. 나온 뼈. 자, 다시 한 번. 자, 만져보시면은. 아! 이름하여 터치터치미. 우리 코튼 씨의 신체 어디든 어디든 정지 안 맞는 사람에 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아니지. 아이 진짜 배를 만지면 보이세요. 잠깐. 코코카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순간 이런 말씀들이 좀 뭐한데 좀 향수 냄새 코로 팍 찌르네. 코를 팍 찌르네. 자꾸 조금씩 쪼개네. 왜 해보자 이거야? 나. 그 손의 온도가 네. 남자의 느낌이 좀 있어. 이분 조금 도란스 느낌이 좀 있어요. 남자네. 왜요? 남자 느낌 나. 남자네. 자신 있는 부위를 또 내밀어 주시면은 그 부분을 만져보고 맞춰보는. 여기서 근데 확실히 갈리겠다. 어. 남자인지 여잔지. 터치해 주시면 예, 제가 해줄게요. 예. 오 그쪽 부위. 만져. 여기 애매한데? 나 처음에 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허리 이게 확실히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남자예요. 아 그리고 뭐야 이 알코올 저 소독제를 왜 바지에다 흘려 씨.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어, 자, 아, 아,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아이씨, 존나 아직, 웃네. 아, 누가 우길 웃겨. 아직, 아니야. 어씨, 뭐야. 아이씨. 너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순간 재떨이 냄새 그냥 흥나네. 오? 턱이 살짝 닿았거든요? 네. 트젠 분 맞네. 아니야. 턱이 내가 지금 면도를 네. 좀 하다가 만져보면 약간 좀 꺼끌꺼끌해요. 네. 이분 약간 느낌이 나랑 비슷하다. 어. 쿵쾅거려. 잘 추는 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존나 맞춤 출 것 같은데? 자 이제 터치 들어갑니다. 아 머리를 만져? 오? 오? 자 배는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 너무 귀여운 것도 도와 죽을래 그래요? 어? 그만해 임마! 코코카카. 1조에 3번 뿐 우리 코튼 씨한테 냄새를 맡게 할 부위가 어딜까요? 그쪽을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만져? 아이씨. 아이씨. 건어물 냄새 나네. 발에 박테리아가 좀 많이 쌓은 것 같은데? 검지발가락이랑 이게 사이에서 그 박테리아 냄새. 나요? 마사지 타임 들어갈게요. 네네. 자자. 왜요? 왜 하시는데? 아니 싫었네요 이제. 코 한 번. 김필 하나 때려 박으셨네.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맨솔 향 나네요. 박하사탕 냄새랄까? 아, 박하사탕. 급하게 어떤 그 뭔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예. 그. 되게 멘톨 향이 좀 나네요. 혹시나 이분은 담배를 안 피시지만 나중에 뭐 차후에 담배 냄새가 나도 안 나는 척 해주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또 싫어. 내가 싹 다 밝혀낼 거야. 오 깜짝이야 방금 발차기했나? 바람이 확 부는데? 오 무섭네. 되게 섹시할 것 같아. 오. 보고 싶네. 아 또 보고 싶다. 오. 자 터치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터치 포토 씨한테 터치 들어갑니다. 오. 오 코트 들어갑니다. 자 스톱할때가 오 코트 씨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게요 여성분이. 1조의 4번 뿐입니다. 자 오 와
우리 여성분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만나기 싫은데 금요일에 기차이 예예 오 하고요. 이번에는 핸드로션을 발라드릴게요. 예, 예. 어, 손톱이 왜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만져만 보고 얼굴 형태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나셨는데 이거 잠깐만 여기 털이 왜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성분도 솜털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아니 빳빳해 빳빳한 털이 여기 두어기가 났는데? 여기 저 털 있잖아 이거 안화상용기를 살짝 느끼면서 와 코가 존나 기름진데? 기름진데? 코가 존나 기름진데? 코가 와씨 기름종이 갖고 와 아 기름을 존나 빼야지 얼굴이 무슨 유전 터졌어 뭐야 왜 돼지비계 갖다 놨나? 아이 저 이게 아이 빨리 좀 세수 좀 시켜요 이게 입술이야? 아니 돼지비계 아니야 야씨 돼지비계다 이거 야씨 불판 갖고 와 고기 구워 먹자 아니 코가 어떻게 이렇게 돼지비계 같지 아니 죄송해 근데 코가 존나 기름졌어 약간 체격이 좀 다부질 것 같고 진짜 한 용상 130 정도 치지 않을까 없어요 예, 자 야 잠깐만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내 입술 물었어 야 이 새끼야 아니 물었다고 미친놈아 아, 오 뭐야? 섹시합니다 어. 오 춤을 잘 추시네 와 아, 음악 아 터치, 뭐야 터치 갑니다 어 왜 네. 오 터치 오 아 수민 씨 이상하게 하시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코코카카. 1번 분은 또 손이 조금 거칠었다. 2번 분은 약간 트진 느낌 좀 있었고요. 3번이 가장 좀 여자여자한 느낌. 4번 분은 일단 돼지비계다. 3, 4등은 얼굴을 못 보고 네. 2등 분은 뭔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등은 누굴까요? 3등은 4번 분. 2등은? 2등은 네. 1번 분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1등은 누굽니까? 1등은요? 네 1등은? 3번 분이죠 3번 분이다 네 2등 얼굴을 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때요? 누군지 압니까? 오, 너무 이쁘신데? 진짜 이쁩니다 이거 DJ명은 박삐삐예요 삐삐님 네 박삐삐님 네. 체육대회 때 뵀었는데 몰라 2조에 1번 분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고 너무 좋아요 아, 반응 너무 좋고요 여성 뭐 어디 부위를 좀 약간 향을 맡게 해주고 싶으세요? 자 향 선생님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좋다 오 향이 진짜 향이 좋다 효과 아닌가 본데? 빼빡에 뒤질래? 뭐 하지 지금? 아니야 뭐 안 합니다 살짝만 뭐야 이거 혀야? 혀입니다 혀 혀지 아, 네 혀입니다 약간 융털 느낌 좀 나더라고 좀 구역질이 나네요 오 우리 여성분은 어떤 부위를 좀 약간 맞게 해주고 싶은지 오! 그! 네!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목과 뭐 쇄골보다 더 밑인데 거의 가슴의 살짝 윗부분이에요 이분도 좀 그냥 힐을 신으셨어요 오 피부 좋다 어? 턱에 뭐 안 넣은.. 아 일로와 분필 하나 있네 아 여성분 웃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털털하시네요 계속 만져보셔도 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시청자 계속 오릅니다
오, 터치 들어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적극적이에요. 오 적극 오 적극적이에요. 오오오 가슴 묻는데 네. 세 번째 손가락 끝머리로 제 젖꼭지가 닿았어요. 오. 오 엉덩이를 엉덩이에 네, 엉덩이였습니다. 저는요. 네네네. 이렇게 적극적인 분이 좋아요. 어허 예예. 예. 예 이분이 3번이었죠. 이분이 2조의 2번 분입니다. 아 2번. 예. 코코카카. 자 2조의 3번 분 들어와 주세요. 코트 씨한테 향을 맞춰주고 싶은 부위가 어딘지. 아 오케이 쇄골 쪽이랍니다. 쇄골 쪽 자 다 갔고요. 어 이분 네. 빨래를 덜 말린 상태에서 입고 오셨나? 이게 신내가 나죠? 아, 맞나요? 귀걸이를 어우 쇠붙이를 큰 걸 하셨네. 네? 귀걸이로 훅가시를 이빠이 주셨네. 그리고 역시 아이 분필이 야 좋은데 가서 좀 하지. 아이 가장 강력한 분필이에요. 이 분필 큰일 납니다. 이거 흉악스러운 분필이에요. 오 이 정도까지 한 방에 가깝게 다가왔어요. 펜 꺼져 있었잖아요. 혓바닥 바로 들어오죠. 아예 장난이 시작합니다. 오 엉덩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좋네. 코코카카. 자 마지막 분 들어와 주세요. 상대방의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부위를? 이런 씨. 꽃가네. 꽃가야. 너 왜 왔어? 자. 뭐지 좀 뭔가 더러운데 뭐지 이거? 향을 수감 어디... 냄새가 나요. 냄새한 창고에서 꺼내 입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 네. 어디가 자신 있는지 손가락으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립근 말하는 건가요? 어? 근데 기립근에 무슨 주름살이 있어 이거? 오!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니야? 이 겨드랑이랑 가슴 사이잖아. 야 이거 뭐야 왜 이런 데 만지라 그래? 미쳤나봐. 어땠나요? 아이 부드럽죠. 맞습니다. 맞아? 예, 한 번 더. 여기? 예, 한 번 더. 한 번 더 만져보라. 아, 싫어. 근데. 한 번 더 만져보래. 아니, 너무 야하잖아. 이제 분위기. 한 번 더 만져보래요. 부위가. 자, 피나네. 이 광대가 딱 피나야. 옆에 튀어나온 게. 피나 맞네. 왜, 뭐 웃어, 피나야. 이 정도. 너무 길어. 초코가 있네. 초코가 남았다. 다가올 때. 네네. 딱 철벽 치는 느낌 있어요. 아 철벽 치는 느낌. 이거는 느낌이다. 방송 때문에 나온 거지. 네. 정말 너한테 관심 있어서 나온 게 아니야. 춤 잘 추는 친구거든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피나죠. 왜 말 더듬어요? 더듬은 게 아니라 방금 침이 나와서. 피나 아닌데 나올 줄 몰랐는데 여기를 나왔네. 피나다. 탐방 갔다가 이 친구 춤추는 거에 반해가지고 제가 좀 따라다녔죠.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또 나와주니까 굉장히 또 고맙고 네. 그렇지만 선택은 안 할 거야. 1번 분이 꽃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2번 분이 사실 약간 희미해졌어. 그때 아까 전에 엉덩이를 이제 비볐던 아 빵댕이 부비작거렸던 맞아 그분이었죠. 3번 분은 일단 했고 4번은 네네. 피나죠. 3등은 네 1번입니다. 2등은 3번. 2조의 1등은 누굽니까? 엉덩이를 피나 맞네. 왜 뭐 웃어 피나야. 아이씨 2번 자, 2번 분이 오늘의 1등입니까?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쓰고 있으면 안되나요? 왜요? 안대가 이렇게 살짝 내렸는데 야구장가 해가지고 아이 무섭네. 잠시 한번 살짝 시청자분들한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여줬지? 난 등에도 살짝만 내려와야 될까요 여기? 괜찮나요? 아. 우와!
와. 와. 어, 발등에도 있습니다. 와. 엉덩이에도 있어? 네, 엉덩이에도 있어요. 엉덩이에도 있고 가슴 여기는 없는 거지? 완전 전신 거지.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와. 여기, 여기. 아, 진짜로? 와. 여기도 있어요. 우와! 자, 그러면 우리 코트 씨. 네. 오늘 블라인드 소개팅 총 역캠 분. 자, 우리 코트 씨 지금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나요? 네. 우리 코트 씨가 생각하는 1등은 누굽니까? 자, 오, 잠깐만요. 어? 자, 1등은 과연? 오! 1조. 안녕하세요.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저 레이사코입니다. 많이 어. 들었어. 근데 어, 진짜 얘기는 많이 들었지. 어. 아.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예, 제 방송에서도 몇 번 틀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얘 고은이야? 와. 이야. 이야. 살 좀 찌시는 거고. 어. 얘가 리더잖아요. 사실 뭐 그 댄스 오이고 오랜만에 보네요. 오 예. 자, 바로 1등은 다우닝이었습니다. 아, 아 다우닝님. 아, 아, 1등은 바로 다우닝이었습니다. 오, 단발이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 다우닝. 아프리카의 고은이지. 어. 어. 고준이지, 고준이. 아, 고준이, 고준이. 맞아, 맞아. 고준이가 아니라 고준이. 아. 그럼 제가 사실 뭐 또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달 쉬었어요. 3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실패해가지고 민심도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다우닝 씨는 지금까지 뭐 좀 비만인 남자랑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 빼면 되죠. 못 빼요. 그래도 건강상 조금은 저 건강합니다. 왜 제가 불편하고 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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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죽을 것 같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배야. 아우닝 씨가 돈을 선택하면 돈 박스를 고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코트 씨를 선택하면은 백허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돈박스부터 골라볼게요. 아, 이걸로 1,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우닝 씨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 다우닝의 선택은? 자, 일단은 앉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일단 보기 전에 바꿀 기회도 있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나도 볼래. 오. 자, 바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선택합니까? 얘, 얘로? 핑크 색깔로. 오, 갑자기 바꾼다고? 자, 야. 여기서 안 바꿉니까? 이제 더 이상 바꿀 기회 없어요. 네. 이걸로 쭉 갑니까? 네. 아까 전에 골랐던 거는요? 오? 20만원? 30만원과 만원인 거죠? 자, 코트 형은 만원보다도 못할 것인가? 아니면 30만원보다도 못할 것인가? 하나! 둘, 셋, 10,000원입니다. 어, 일단 먹방을 형님 같이 왜? 할까요? 아니면 불편하면 가라 할까요? 어, 뭐 나는 가라 그래. 우리 오닝 씨 10,000원 들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빨리 가. 아니? 꺼져. 어? 곧 어? 어? 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요. 제가 8% 남아가지고 저기 가방에 넣어놨거든요.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대? 조용히 하세요. 보고 싶어. 우와. 아 그거 빼빼로. 오빠 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 몰라요? 방송 키고 할 용기가 없어요. 일단 지금 나는 내 마음은 그래 나 코트 오빠 뽑았을 거야. 귀여워. 아 왜 저래. 왜 저래 진짜로. 머리끈 찾으러 와 이번 주에 뿅. 그녀가 또 뭘 놓고 갔네요. 아까 춤추고 던진 이 머리끈을 놓고 갔는데 오토치 오. 아 오토치.